친환경 발전, 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친환경 전력 생산 및 사용 외에도 산업단지 내 태양광과 ESS 네, 오늘 경기도 내 신규 아리백 2호 산업단지 업무 협약식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어 자리해 주신 내빈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아리백은 4대 분야 11개의 핵심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 아리백, 기업 아리백, 도민 아리백을 하기 위해서도 아리백 인프라 확대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네 가지 방향으로 산다는 민간의 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신규산단 임무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화솔루션과 화성도시공사가 자발적으로 경기환경엔진흥원의 문을 두드려 공간 효율성, 운영 안정성, 친환경성, 분산 발전의 최적화된 특성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H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계획 그리고 경기 아리백 추진계획 순으로 자 분양에 착수하여 2027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우선 입주기업 옥상시설에 루프탑 태양광을 설치하여 건폐율 50% 적용 기준으로 약 20인 태양광 기업인 하나솔루션 주도로 화성도시공사 등의 전략적 투자자와 루프탑 태양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신재생 에너지 공급 사업자인 하나솔루션 사이에 전력 공급 계약을 맺고 하나솔루션과 전기 사용자인 입주기업 간에 생각이 오픈되어 있는 시장님들 또 우리 하나솔루션이 됐든 활리 쪽에 계신 분들 태양열 또는 수소 에너지원을 포함해서 100% 아리백 산단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 아리백 을 적용한 제1호 산업단지를 우리 화성에서 조성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경기 알리백 기금을 조성하는 데 각 31개 시군이 함께 해서 그 좀 시군에도 같이 동참하게 하고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도 있고 또 원하는 산업단지 물량만 배정해 주시면 저희 화성에서는 거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다 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솔루션이 이제 갖고 있는 노하우를 이 산업단지에 적용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그런 강한 또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또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네 분 모두 서명을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겠는데요. 서명하신 태블릿 키스를 가슴 앞에.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가 하면 앞장서자!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